MEV는 Maximal Extractable Value라고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그 문제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 MEV라는 개념이 사실 완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고, 용어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MEV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 중한두 가지 정도를 가져와서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MEV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프론트 러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선행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선취매라는 단어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매매라는 거는 여기 자본시장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매수나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제3자 아니면 그 본인의 자금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중간에 이 브로커나 아니면은 트레이더들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대량의 자금을 중간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체결한다는 걸 알고 본인이 미리 그 주식을 사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100만 주를 거래를 할 거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거를 체결하기 앞서서 자기가 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사놓고 그 다음에 체결을 시키는 행위를 이제 선행매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프론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서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중개자가 기관과 같은 그런 대량의 거래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중들과 정보의 그 대칭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거는 경쟁 자체가, 경기 자체가 페어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행매매라는 거는 기존 금융시장에도 있던 개념이고, 그리고 이 개념이 블록체인에서도 똑같이 어떤 자산을 거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 완전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프론트 러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건데, 1번에서 보면은 주문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받아서 브로커가 2번으로 거래를 체결하기 앞서서 자신의 그 계좌에 그 주식을 사고,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거래를 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2로 인해서 그 브로커가 선행 매매를 했던 주식들은 큰 가격,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이제 불법적인 프론트 러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의 프론트 러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원래 이더리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에서 프론트 러닝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의 그 설계의 특성을 통해서 높은 가스비를 지불을 하고 다른 트랜잭션보다 먼저 처리를 하는 게이 프론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동시에 같은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뭐 따지거나 아니면 크립토로 따지면은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구입을 해서 나중에 되팔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을 때, 그 주식시장 같은 것도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막 오더북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먼저 이제 처리되도록 앞서서 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가스비를 더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100원의 가스비를 지불했다고 하면, 1000원의 가스비를 지불을 하면은 내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말풀이라는 설계적인 특성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이 말풀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 생성자, 그 마이너들이 트랜잭션들을 받았을 때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트랜잭션을 그 블록에 포함을 시킬지 결정이 전적으로 이제 이 권한이 전적으로 이 블록
생성자들에게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가스비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가스비를 지불을 하면 그 많은 가스비를 지불한 거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주로 아비트라지복이라고 이제 여러 덱스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트랜잭션을 많이 날리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가스비를 많이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런 프런트러닝 행위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종종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풀이라고 하는 거는 펜딩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더스캔 같은 거에서도 이 펜딩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러닝이라는 거는 그 내가 먼저 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체결하는 걸 보고 그 거래 뒤에 바로 내 거래를 갖다 붙이는 걸 백러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앞서서 나갔으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뒤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본딩 커브라고 디파이에서 디파이의 그 유동성 풀에서 어떤 토큰 같은 거를 내가 구입을 하면은 그 토큰이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뭐 비트코인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더리움 예치를 했다고 하면은 교환을 했다고 하면 그럼 이더리움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군가 그 다음에 체결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이제 이더리움을 지불을 하고 비트코인을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체결을 한 거래 그 뒤에 바로 백러닝을 하게 되면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비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론트러닝과 백러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제 MEV를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MEV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가적인 세금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 원인은 바로 이 채굴자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서처라는 주체에 의해서 트랜잭션을 추가하고 정렬하고 검열하는 이런 권한을 채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이익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채굴자 말고도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채굴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의 맨풀이라는 그 설계 자체가 더 많은 가스비를 내면 트랜잭션을 더 먼저 처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맨풀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처들이 보고 내가 이 트랜잭션이 되게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동일한 트랜잭션을 복사를 한 다음에 더 많은 가스비를 지불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 트랜잭션이 처리되도록 조작을 일부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서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MEV라는 게 정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성이라고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일부러 피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양성과 악성의 MEV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악성 MEV는 샌드위치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샌드위치 어택은 프런트 러닝과 백러닝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 내 트랜잭션을 위치를 시킴으로써 내가 예상치 못한 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공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1, 2, 3번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1번에 프런트 러닝을 통해서 어떤 그 공격자가 이게 덱스에서 거래하는 트랜잭션을 보여주는 건데 먼저
이 만화라고 하는 거를 거래를 먼저 합니다.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본딩 커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그 어떤 뭐 예를 들면 제가 만화를 거래를 덱스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비싸진 가격으로 이 샌드위치 어택을 하는 주체가 아까 1번에서 샀던 만화를 팔게 되면은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시장 이치냐, 이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2번이라는 트랜잭션을 만들어 놨는데 의도적으로 프론트러닝을 통해서 제 것보다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뒤에 백러닝을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악성적인 MEV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 1번과 3번이 프론트러닝과 백러닝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2번이 그 중간에 껴있는 제 트랜잭션을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그 어택을 통해서 한 0.05이더에 실제로 그 공격자가 이득을 취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트랜잭션을 계속 뭔가 시도를 하면은 나중에는 0.05이더가 아니라 뭐 5이더, 뭐 50이더 이렇게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MEV를 추가적인 세금, 그러니까 내가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MEV 관련된 이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요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제목을 복사를 해서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데 이 일화가 이제 대표적으로 MEV와 그 이더리움의 맴풀이라는 특성을 잘 설명을 해주는 일화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트랜잭션을 이제 선의로 누군가의 그 묶여있는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그게 서처와 같은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을 보고 카피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가스비를 지불해서 프론트러닝을 처리함으로써 결국에는 묶여있는 자금을 빼내지 못하고 다른 그 공격자가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 MEV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스토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프론트러닝하고 백러닝 그리고 샌드위치 어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MEV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더리움에서 높은 가스비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인은 이더리움의 맴풀 설계 때문에 그런데 이 맴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도 다볼수 있어서 누가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개된 정보를 보고 먹잇감을 노리는 어떤 포식자들처럼 이제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은 다크포레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라고 하면은 덱스를 사용을 할때 슬리피지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리피지 비율을 낮게 해줘서 샌드위치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런 이벤트들이 다 덱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크포레스트라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묶여있는 자금을 뭔가 뽑아내려고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그때도 이제 충분히 프론트러닝이나 이제 이런 MEV를 노리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슬리피지가 뭐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슬리피지 비율을 줄이는 거는 덱스에 국한되어 있는 아주 작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EV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에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프라이빗 마이닝 풀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플래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마이닝 풀은 여기 이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 마이닝 풀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이 POW로 동작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해시 파워가 단독의 그 PC가 하려면은 굉장히 부족한데 그리고 블럭을 많이 생성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채굴도 많이 할 가능성도 매우 떨어지는데 이 컴퓨팅 파워를 여러 개의 마이너들이 합쳐가지고 풀을 생성함으로써 좀 더 내가 블럭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그 더 많은 해시 파워를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게 이제 마이닝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닝 풀이 뭐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프라이빗 마이닝 풀이라고 해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풀을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빗 마이닝 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맨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맨풀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맨풀에 펜딩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이 모여 있고 그거를 외부에서 이제 봐서 뭔가 트랜잭션을 복사해서 프론트 러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프라이빗 마이닝 풀에서는 그 맨풀이라는 거를 외부에서 볼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픈 퍼블릭 되어 있는 블록체인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의 맨풀은 아까 이더스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지만 이 프라이빗한 마이닝 풀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 프라이빗 마이닝 풀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먼저 발생을 하면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그 프라이빗한 마이닝 풀에 있는 블록체인 마이너들한테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퍼블릭해 있는 마이너들한테는 보이진 않고 프라이빗한 그 마이닝 풀 안에 있는 마이너들한테만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 마이너들의 맨풀에 트랜잭션들이 보관이 됩니다. 펜딩 트랜잭션이. 그리고 그 해시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 블럭에 트랜잭션을, 맨풀에 있던 트랜잭션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인 체인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메인 체인에 블럭이 추가될 때까지는 이 프라이빗 마이닝 풀이 어떤 트랜잭션을 갖고 있는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빗 마이닝 풀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셀피시 마이닝과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의 훼손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피시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만 결국에는 블럭을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그 충분히 해시 파워가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레벨 1, 2, 3라고 돼 있는데 레벨 1이 기존에 있던 블록 1과 블록 2에 그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이 추가한 퍼블릭 마이너들이 추가한 블록 3라고 한다면 이 레벨 2는 그 프라이빗한 마이닝 풀들이 블록 1, 2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 3 다음에 3까지 자기네들이 추가를 하고 그리고 4까지 추가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3하고 4를 추가를 해놓고서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블록체인의 또 특성 중 하나가 가장 긴 체인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블록보다 블록이 그 메인 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블록보다 더 길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엎어 쳐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셀피시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블록을 생성하고 막 전파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결국에 자기네들께 가장 길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트랜잭션들을 다 엎어 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탈중앙성의 훼손인데 자기네들끼리만 결국에는 트랜잭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트랜잭션을 추가하고 뺄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서버가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존의 그 뭐 웹2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나 그런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악용을 했던 사례고 그런 프라이빗 마이닝 풀을 잘 활용을 했던 사례가 이제 이 다크 포레스트 2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있었던 그 다크 포레스트 얘기는 결국에는 실패를 했던 얘기고 MEV를 적절히 이제 방어를 못해서 트랜잭션이 프런트러닝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됨으로써 그런 기회를 제공했었지만 그 실패를 이제 참고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한 이제 또 다른 2편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때 바로 퍼블릭한 마이너들이 블럭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트랜잭션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마이닝 풀을 갖고 계신 분한테 요청을 해서 독립적인 채널로 트랜잭션을 보내고 그리고 블럭이 생성됐을 때 트랜잭션을 포함시킴으로써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메인 체인에 그 트랜잭션의 블록을 추가를 무사히 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래시봇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플래시봇도 결국에는 그 트랜잭션이 누구나 다볼수 있는 맴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서비스 안에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추가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를 공개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2014년쯤에 비탈릭 부테린이 MEV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서 이에 관련된 논문이 2019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한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플래시봇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래시봇은 이더리움의 그 MEV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가스비를 좀 줄였다는 그런 좀 칭찬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봇의 작동 원리를 먼저 보면은 그 트랜잭션이 이제 마이너들의 그 맴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 서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버 같은 곳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체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사용을 하는지 보면은 서처라고 아까 트랜잭션을 뭔가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서처라고 했잖아요. 아까 프런트러닝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서처들이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번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번들로 만듦으로써 여기에 가격표 같은 걸 붙여요. 나는 여기에 얼마 정도의 그 가스비를 낼 거야 라고 하고 그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번들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번들은 마이너들이 트랜잭션을 빼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번들을 만들게 되고 이 번들을 릴레이어라고 하는 중간 이제 주체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릴레이어는 사실은 마이너에게 보내주는 역할이고 중간에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번들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제 마이너들인데 마이너들은 그 여러 개 번들 중에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 트랜잭션 이 번들을 포함시키면 가장 수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 블럭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번들에 얼마 정도의 가스비를 붙일 거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번들에 대한 그뭐 어떤 순서나 아니면 검열이나 아니면 뭐그 새로운 트렌드를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들은 그냥 그 번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블럭을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중앙화된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중앙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플래시봇을 만든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이제 뭐 중간 매개체를 거쳐가지고 처리가 뭔가 된 다음에 마이너들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너네들이 뭐 어떤 조작을 하던지 그러면 알 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앙화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한데 플래시봇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서처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는 거는 없고, 그거를 그대로 마이너들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든 시스템은 오픈 파티시피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서처나 모든 마이너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서처의 그런 트랜잭 번들이 먼저 처리가 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마이너들이 더 좋은 번들을 가져간다던가, 그런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원 서처, 원 마이너와 같은 그런 큰 마이너가 뭔가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프라이빗 마이닝 풀과 같은 형태나, 아니면은 가스비를 더 많이 내고 경쟁적으로 가스비를 내는 그런 서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탈중앙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래시봇은 실제로 MEV를 줄이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이 마이너들도 그 MEV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90%의 마이너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뭐 서처들도 왜 굳이 플래시봇을 쓰냐, 그냥 자기네들이 그 가스비를 더 내고 더 좋은 트랜잭션 보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냐, 뭐 되게 다들 되게 착한 의도로 이걸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가스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서처들이나 아니면 마이너들에게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 트랜잭션이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이제 맨풀에다 넣었는데 누군가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플래시봇을 통해서 나만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거를 수익화 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처들도 이제 많이 이 플래시봇을 많이 사용하고, 마이너들도 비슷한 이유로 그런 이제 플래시봇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MEV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 측면에서는 인정받을만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되면은 사실 이런 방식은 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에 이더리움 업데이트 안 되기 전까지는 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